경주 함월산자락에 자리 잡은 선무도의 총본산인 천년고찰 골골사. 강산 씨는 올해로 다섯 번째 이곳을 찾는답니다. 아니, 계단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아마 108계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더욱 힘듭니다. 어, 법사님!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냈어요. 아, 예. 두 분이 원래 잘 아세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법사님이라서 사적으로 제가 연락도 드리고 그럽니다.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저 참배하고 네. 또 일정을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예, 올라가 보시죠. 네. 골골사는 신라시대에 불교가 처음 유입될 당시 인도에서 온 스님들이 석회암 절벽을 깎아서 만든 석골사원이랍니다. 와, 와, 법사님. 예. 동굴 탐험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와. 저도 매일 올 때마다 네. 항상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와. 가파른 수행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죠. 예, 또 보문 581호로 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마열의 부처님, 예,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통일 신라 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대왕릉을 바라보고 있다는 아미타 부처님. 저는 지금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예전에 그 신라시대 사람들이 저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음이랄까? 그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게 상상이 아니고 강산 씨가 전생에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옛 스님들의 수행터이자 생활 공간이었던 석굴사원은 천년의 역사와 함께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기도 도량입니다. 더불어 무거운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휴식처라지요. 저희가 지금 가는 데가 어디죠? 네, 우리 여기 원효성사 열방굴. 우와. 어, 저기 우리 일간 스님 계시네요. 어, 네, 스님. 스님. 와, 스님,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한 거죠? 아, 이게 동굴이라서 네. 네, 아무래도 좀 시원합니다. 여기가 천연으로 만든 동굴인가요? 아, 1500년 전에 네. 인도 스님들이 직접 파는 동굴입니다. 원효대사가 열반했던 곳으로 알려진 법당 굴은 한여름 좌선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 뿐만 아니라 골굴사에는 1500년을 이어온 불가의 특별한 수행법이 전해집니다. 이 골골사는 선무도 수행을 하는 곳인데 선무도는 말 그대로 이제 선과 무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수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면 참선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무하면 무도를 말하는 곳으로서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옛 화랑과 위세에 맞서 나라를 지킨 승군의 무예이자 수행법인 선무도는 몸과 마음, 호흡을 조화롭게 합쳐 깨달음에 이르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이 여름 골굴사를 찾은 이유죠. 특이하죠? 다른데 템플스테이, 템플복이랑은 좀 달라요. 여기가 선무도를 배우는 곳이라서 좀 도복 같은 스타일의 템플복입니다. 무도를 배울 텐데, 네. 좀 어떠세요? 저는 자신 있죠. 제가 그 템플 경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문하는 거라서 조금 할 줄 압니다. 1박 2일간 머물며 누구나 선무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봐봐, 뒤로 안 넘어가게. 하고. 자, 바로 왼발 당겨서.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또 어떤가요? 잡념을 버리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I was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Buddhism. It's actually quite therapeutic. Like I feel like I can focus on the action and not think about anything else. Yeah, so in that sense it's like I guess it's a form of meditation of sorts.
기본 수련이 끝난 후 숲속 수련장으로 향합니다. 수행자들이 본격적으로 선무도를 연마하는 곳이라네요. 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템플스에 또 많이 오고 네. 그런 경험자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선무도 지도자들이 하는 기본적인 네. 이런 수련을 같이 좀 해볼까 해서 여기서부터 장갑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 장갑을 착용할 정도. 보통 저희는 이제 맨손으로 하지만은 네네. 혹시나 이제 또 안전을 위해서 뭔가가 불안하신가 봐요. 지금 너무 이 미지의 세계로 가다 보니까 장갑도 차고 아우 힘들 것 같은데요 왠지. 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옹보를 할 거예요. 옹보. 엎드린 상태에서 오금을 펴고 손바닥을 찢는데 그냥 이렇게 다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 한 손 찝을 때마다 나의 이 체중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곰처럼 엎드려 걷는 옹보는 전신을 사용해야 하는 수련. 아우, 어유 이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죠? 예. 가만가만 걸어도 땀이 차는 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은 만만치가 않네요. 아, 아 이게 여름이지. 더울 땐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우 좀 극심하게 이열치열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아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행이라는 걸 하려면은 지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럼 몸이 받쳐줘야지 이런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는 거죠. 선무도 수행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기 위해 단단한 그릇을 빚는 과정이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손바닥, 이 장심을 단련하는 거. 둘, 셋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 잡고 쭉 풀었다가 14살 때부터 20년간 선무도를 수행해온 현웅 법사. 잡고 선무도는 누군가와 싸워 이기기 위한 무예가 아니라 나를 찾는 여정이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집중 긴장 푸시고 유연하게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내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잘하고 싶다 잘하고 욕심 들어가면 더 안 돼요. 무예를 하며 느끼는 욕심과 짜증, 포기하고 싶은 변화무쌍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는 여정. 자, 이렇게 바꾸고. 어휴, 괜찮으세요?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으로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진짜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리지게 났을 때 더 강한 이런 정신력, 그 신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새벽 예불과 함께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소라면 한창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하지만 새벽 단잠의 기운은 사라집니다. 해가 일찍 뜨는 한여름이기에 가능한 야외 예불에 산사의 도량에는 청량함이 감돕니다. 이 대적광전 앞에서 새벽 예불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야외에서 저기 그 보물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니까 조금 뭔가 경건해지는 느낌이랄까? 이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더 들어요. 새벽 예불이 끝나자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걷기 명상이 진행됩니다. 명상과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나의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고 나의 발의 감각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자연의 소리 이런 자연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죠. 근심과 걱정 때문에 편할 날 없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포행길. 그 길은 골굴사의 아미타 부처님이 굽어보고 있다는 경주 감포 앞바다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잔잔한 바다처럼 다스리기 위한 수행터이자 여름 산사를 찾은 이들의 무더위를 맑게 씻어줄 최고의 피서 명당. 이 해파랑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바람이 막 쏟아지면서 지금 바다를 보면은 안에가 싹 보일 정도로 엄청 맑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푸르른 바다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바람 맞으며 하는 수행은 그늘 한 점 없어도 시원함 그 자체라죠. 이 바다의 청정한 에너지가 내 몸을 가득히 채운다 생각하고 배 들이쉬고 내 몸속에 있는 탁한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없이 서툴기만 했던 선무도 우리가 또 에너지를 팍 뿜어내기 위해서 어제 했던 발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 왠지 수월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자, 이렇게 발 걷고 들어가서 장지르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내쉬고. 시원하다. 내쉬고. 수련과 피서를 동시에 즐기니 일석이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답니다. 배웠으니까 해야죠. 오늘 발차기 잘하시는데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이 대망의 제가 이것만을 기다리면서 이 템플스의 1박 2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마리의 용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사룡굴은 물놀이 최적의 장소. 오직 여름 템플스테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아유, 신화 엄청 좋아요. 아유, 근데 왜 기쁜데 안 들어가시죠? 오늘 옷을 못 가져왔습니다. 나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 진짜. 아유, 진짜 너무 꿀 것 같아요. 바닷물 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엄청 찐득한 장소 너무 좋아요. 자연이 주는 맑은 기운을 만끽하며 이 여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수경까지 챙겨왔다는 강산 씨. 뜨거운 열기 날려버리며 활력 충전.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곳이 바로 극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짠맛도 느끼고 바다 느낌도 느끼면서 우리가 이제 바다 소리를 듣고 자연의 바람을 들으면서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한바탕 신나게 놀며 잠시 세상과 단절돼 있던 시간. 번잡했던 마음은 좀 편안해졌을까요? 이렇게 고요한 환경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게 되면은 제 마음도 조금 고요해져서 뭐랄까 제가 안정이 된달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바쁜 일상 중에서 저한테 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여름 마음의 빈 주머니를 단단히 채우고 번뇌를 슬며시 내려놓고 갑니다.